장비역도 먹어봐. 응? 이것도 먹고. 첫째 딸 영희와 사위 상우는 유산의 아픔을 딛고 얻은 소중한 첫 아이의 출산을 기다립니다. 엄마, 고기 안 나왔어? 없어? 엄마, 저기. 아휴, 아 요즘 자꾸 왜 그래? 엄마 순임은 최근 들어 더 심해진 건망증에 가족들로부터 걱정을 사고 있었고, 수능을 앞둔 둘째 딸 꽃잎은 나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그럴게. 각자 조그만 문제와 걱정을 안고 있었지만 비교적 평범해 보였던 가족.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다 왔어, 괜찮아. 어?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좀만 참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역시. 영희는 노산의 고통을 참아내며 정말 소중한 아기 천사 하늘을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늘이가 태어나면서 평온함을 넘어 묻어냈던 가족 분위기도 조금은 다정하게 바뀌었죠. 그렇게 아이의 미소처럼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신은 가혹했습니다. 산후조리 중인 딸을 위해 사고를 난 친엄마는 아이 때문에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서 선잠을 자는 딸에게 이불을 덮어준 뒤 아이고 다 했어요. 손주인 하늘이를 깨끗이 씻기고 있었죠. 아이고 이뻐라. 나가자. 그때 갑자기 꺼진 화장실 불. 영희야! 깊게 잠들었는지 딸은 대답이 없고 끝내 순임은 불을 켜지 못한 채 하늘이를 안고 몸을 일으키는 중. 엄마, 사고를 계속 끓여야 되는 거야? 대답은커녕 미동조차 하지 않는 엄마. 그리고 방바닥에 놓인 화장실 슬리퍼. 무언가 잘못됐음을 말하는 두 가지 사인이었죠. 신의 장난처럼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찰나의 현기증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순임 때문에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잃은 영희와 상호. 다정했던 가족은 그렇게 단숨에 파괴됐고 사고는 또 다른 불행으로 번져가고 있었죠. 하늘이의 죽음으로 다른 식구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이 꽃잎은 학교폭력의 공포를 홀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왜 우냐? 네가 맞았어? 좀 영희야, 좀 봐주면 안 돼? 각자에게 주어진 감당 못할 고통은 이상하지라면 병원에 가야 될 거야! 서로를 돌볼 마음의 여유조차 만들지 못한 채 도리어 불편한 거리만큼의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죠. 결국 영희 부부는 분가를 결심했고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죠?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에 매일을 주인처럼 버텨낸 순임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건망증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그래도... 아이 씨발!
지속적으로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꽃잎은 급기야. 잘 들어. 돈은 어제 내가 받았어. 거기서 내가 너한테 조금 떼주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돈부터 달라고 해. 알겠어? 나 학교 좀 쉬면 안 돼? 엄마 중국을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공황 상태에 빠진 가족들에게서 소외돼 무관심의 대상이 된 꽃잎은 가족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한 채 홀로 힘든 시간을 견뎠지만 끝내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고 말았죠. 빗소리가 유독 슬프게 들리는 밤. 순임은 물끄러미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014년 겨울에 개봉한 다양성 영화 현기증은 예기치 못한 사고 후 급속도로 파괴되는 가족의 모습을 직시합니다. 가족이기에 언젠간 용서해야 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족이기 때문에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순임의 잘못.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는 그 사고의 진상은 침묵으로 봉인돼 가족 간의 균열을 만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보, 근데 좀 궁금하지 않아? 그게 가능한가? 영화를 만든 이동구 감독은 각인물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 극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인물은 주인공 순임이죠. 찰나의 현기증으로 의도치 않은 실수를 저지른 그녀는 한동안 극심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딸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용서를 구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더 커져버린 죄책감은 가족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죠. 살인자, 살려내! 이때부터 영화는 순임이 죄책감에 지배당해 스스로를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연출합니다. 그래야만 순임에게 조그만 면죄부가 주어지고 관객 역시 그녀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거울 너머에 숨어 있었죠. 사고 발생 며칠 전. 이쁘네! 엄마 생일 축하해. 꽃잎은 왜 엄마에게 거울을 선물했을까요? 그 해답은 이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오래 비춘 고봉밥은 꽃잎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순임과 마주 앉은 꽃잎은 그녀의 이면을 들춰내는 거울인 셈이죠. 그녀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엄마, 근데 솔직히 언니 집 나간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왜 자꾸 나를 괴롭혀? 왜? 죄책감을 걷어낸 자리. 남은 건 한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뿐이었죠. 그래. 같이 죽자. 장모님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많이 먹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친애라고 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네요. 가족에 대해 그리고 한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성 영화 현기증은 넷플릭스와 네이버 영화 등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